안녕하세요. 투데이스 기어 강창용 임정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니 그 먼 나라 이웃 나라 독일을 네, 잘 8월 예 8월 20일 날 가서 네. 8월 31일 날 한국에 도착해서 그동안 밀린 거 주문이나 이런 거 다 처리하고 이런 판이라고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한동안 못 찾아뵙고요. 아 그렇게 진짜 정우 씨도 오랜만에 뵈니까 네. 굉장히 많이 변했네요. 제가 속리산에 수행하러 들어갔었는데 예 그때 독일에서 굉장히 예, 네. 그렇죠 예 어떤 예, 그 속주를 연마하게 해서 아. 속리산에 잠깐 이제 예, 거처를 옮겨서 살고 있을 때 창용님은 독일에서 굉장히 즐거우셨던 거예요. 네. 아, 막 그 길거리에 막 텀블링 있고 막. 아, 막 예. 그거 그런 거 말고 일단 네. 거의 정우 씨는 가만 불법 체류자로 남았을 거야. 아마. 되게 돌아가고 싶지 않아. 아, 막 이런 네, 느낌. 그렇죠. 네. 너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은 식당에서 안 사 먹고 자기가 어떻게든 해 먹겠다. 슈퍼에서 빵 사서 햄 껴서 이렇게 먹고 뭐 이렇게 살겠다 하면은 하루에 전체적으로 식비로 만 원을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만 원은 정도 하면요. 슈퍼마켓에서 봉지가 옛날에 우리 이렇게 들고 오는 금만큼 사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맥주가 0.6유로 정도라는 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0.6유로 한 700원 정도예요. 맥주가 한 캔에. 그 물보다 싼 동네도 있다. 물은 더 비싸요. 예. 네, 저도 예. 그리고 식당 가도 물 안 줘요. 맥주를 마시든가 물을 사든가 하는데 물이 더 비싸서 맥주를 사 먹 게 돼요. 그 신기한 동네네. 네, 그래서 맥주를 우리 시키면 뭐 한 2천 원짜리 옛날에 그 가면 오비 대짜 식당이 파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걸 마시라고? 막 이러면서 막. 보통 요만한 하이네켄 요만한 건데 이만한 것도 나오더라고요. 맥주가 또 기깔나다고. 그 각종 그 아... 벌레 맥주 거 있지. 버그 무슨 거. 예. 그러니까 네. 그 동네마다 네. 로컬 맥주가 있는데 서로 네. 까요. 우리가 야구팀이나 축구팀 우리나라처럼 약간 그런 소주 뭐 이렇게 네, 그래서 그랬듯이. 에이 맥주는 취급도 안 해. 뭐 이러면서 떤댄다 하면 그게 오줌이지 맥주냐 이럴 정도로 프라이드가 세요. 그래서 그 지방마다 가서 그 지방 맥주 먹어보는 그 재미도 있습니다. 다 우리나라 오면 그 이태원에서 비싸게 주고 먹어야 되는 맥주인데. 근데 맛이 달라요. 그것도 이상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왠지 모르지만 거기 생맥이 훨씬 맛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네요. 오늘 왜냐면 네. 하필 저기 첫 번째 리뷰할 기타가 네. 나름 그 속주 기타리스트라고 봐야 되잖아요. 아유 무슨 속주 기타리스트예요, 매트벨레비가 그 어떤 색깔이 있는 아, 예, 그런 뮤지션이죠. 이거는 속고의 예.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스포츠카만 뭐 300, 뭐 제로백 뭐 사는 거 그것만 예. 스포츠카냐? 인펠리티리가 뭐 예. BMW도 제로백 예. 잘 나옵니다. 어쨌든 속주 기타리스트. 속주 기타리스트지만 예. 그 속주를 자기 밴드에서만 소유하고 있는 네. 예. 매튜 벨라미. 진정한 기타리스트죠. 네. 그것이야말로. 예. 예. 매튜 벨라미. 매튜 벨라미 이제 시그니처 네. 모델 하는데 네. 자, 바로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기타 얘기로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튜 벨라미 이제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뮤지션이죠. 네. 이게 근데 메이슨 맷 블랙 모델이네요. 근데 이게 매튜 벨라미의 본명인가요? 아, 이게 맨슨 기타라고요. 아, 맨슨. 네, 맨슨 기타라고 이제 메이슨이라고 읽어야 되나? 맨슨이라고 읽어야 되나? 예, 네, M A N 맨슨이라고 하죠. 예, S-O-N이니까 맨슨이라고 하죠. 읽기 예. 나름이에요. 예. 예. 이 맨슨에서 나왔던 이제 시그네처를 갖다가 콜트랑 이제 예, 크로스 이제 마치 강백호와 서태웅이 손을 맞잡은 것처럼. 예. 전에 베이스도 샌드버그 한번 그렇게 했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도 많이 이런 식으로 했었죠. 예. 어떤 한국 시장, 아시아 시장을 공격하기 위한 어떤. 예. 근데 이게 콜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네가 OEM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준수해야 되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게 자기가 OEM하고 있는 그 회사들의 어떤 디자인도 사용하면 사실 안 돼요. 그러니까 콜트가 자기만의 유니크한 그런 디자인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건데 근데 내가 볼 땐 그럴 것 같아. 아, 저 디자인 나도 하고 싶지 그러잖아요. 그럼 콜라보 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예. 아마. 그래서 콜트에서 이제 이렇게 또 콜라보로 나온 건데 뭐 일단 네. 전에 저희가 이 매튜 벨라미 콜트에서 출시된 매튜 벨라미 시그니처를 했었어요. 네, 이제. 그래서 뭐 네. 수상을 여러 군데서 했다. 네. 그러니까 뭐 프리미어 기타, 네. 토탈 기타, 기타 매거진 등등에서 많은 곳에서 이제 수상을 했다라는 네. 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는 바디 디자인 얘기가 나오는데 싱글 컷 당연하죠. 네. 가장 크게 나왔지만 이제 싱글 컷 디자인인데 짠짜잔. 베이스에서는 싱글 컷 하면 이제 굉장히 고가지만 네. 기타에서는 그냥 트레디셔널 디자인 중 하나일 뿐이죠.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킬 스위치 버튼이 하나 있죠. 네. 앞에 있는 버튼. 그래서 이제 단순한 버튼이지만 또 이제 요새 나오는 미디 트리거 같은 느낌을 좀 줄 수 있어요. 음을 순식간에 꺼버릴 수 있어가지고 좀 다양한 표현에 또 하나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다음에 락킹 튜너 이건 뭐 네. 픽업 이건 뭐 여러 회사마다 다 등장하고 있으니까. 네. 컨트롤 설명해 주시죠. 원 볼륨 뭐 원 톤 쓰리웨이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쓰리웨이 투그레
예, 뭐 셀렉팅은 다들 아시다시피 예. 프론트, 예, 프론트, 그다음에 미드, 그다음에 예. 리어만. 그거 쪼개지진 않는 거죠? 예. 네. 그다음에 뭐 하드 메이플 블랙, 그다음에 네. 피니시가 좀 뭐가 돼 있죠? 유광이 돼 있네요. 네. 아, 바디는 베이스 우드입니다. 네, 베이스 우드. 네. 전이랑 전에 이제 출시됐던 제품이랑 동일한 네. 거. 블랙 색상에 22프렛 네. 전보 사이즈고요. 네. 네, 그 정도만 얘기하면 되는데 네. 제가 아까 묻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그냥 이거는 꼭 매튜 벨라미 모델뿐만 아니고 텔레 같은 모델들이 다 일단은 네. 다 싱글 컷이잖아요. 네. 깁슨도 나 따지면 싱글 컷이고 그럼 그런 그 바디 디자인과 동일한 픽업 스펙이라고 할 때 나무와 뭐, 더블 컷하고 기타는 어떤 소리 차이가 있나요? 그런 기타들이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텔레도 깁스처럼 톤버크로 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앞뒤로. 그렇게 돼 있는 애가 있고 오리지널 텔레가 있잖아요. 네. 립스틱 픽업이 바뀌어요. 네, 립스틱 픽업이 바뀌어요. 네. 그럼 픽업 상향 차이는 알겠잖아요. 그러면 아, 같은 디자인의 픽업이 바뀌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러면 같은 픽업의 바디 디자인이 다른 걸로 볼 때 이렇게 돼 있는 싱글 요 디자인으로 더블 컷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요 디자인의 더블 컷보다는 싱글 컷이 더 개인적으로는 예쁜 것 같아요. 아, 예쁜 거 말고요. 소리의 변화가 있냐고요. 변화가 있죠. 네. 이제 보통은 예, 여기서 이제 콧 소리의 원천이 예, 요 부분에서 이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그런 비음들이 좀 많이 섞여서 좀 나오지 않나 텔레캐스터처럼 예, 더블 컷보다는 좀 더 꽁꽁거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동일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판을 딱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개인이 많고 이러면 이게 텔레캐스터인지 레스폴인지 특히 이제 미드레다는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좀 비슷한 성향의 어떤 그런 콧소리가 나지 않나. 아마 동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네. 거예요. 네. 여튼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또 한동안 소홀히해온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보를 알려줄 때 디자인으로서 소리를 판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조금씩 알려드리고 있었는데 잠깐 쉬는 동안 리뷰를 해보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한 반년 안 했어. 그렇죠? 네. 원천 재료가 떨어지기도 했지만 네. 이럴 때 한번 또 짚어보는 거. 네. 싱글컷과 더블컷의 사운드가 다릅니다. 다르고 네. 그다음에 베이스에서도 그건 너무 달라서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보통 싱글컷 디자인은 뭐 슬랩 사운드가 안 좋다 하는 건 분명히 하이 프리퀀시 쪽이 뭔가 묻히면서 중음대 아까 말한 꽁꽁거리는 게 올라오는 똑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그런 데서는 또 베이스가 핑거피킹이나 이런 데서는 또 좀 더 그렇죠. 좋은 소리를 뽑아내거든요. 저는 스콰이에서 리뷰했던 그 피베이스가 생각나네요. 텔레바디의 스팅형 같은 그런 느낌의 베이스 소리가 기억이 나네요. 네. 여튼 서로 그렇게 좀 다른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네. 바디 디자인만 가지고도 또 여러분들이 소리의 호불호를 또 따질 수 있다. 그러니까 디자인만 갖고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꽁꽁거리겠네요. 네. 사실 진정한 고수들은 그렇겠죠. 바디 쉐입만 딱 봐도 소리가 대충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죠. 네. 하지만 일단은 불요일청 예. 한 번은 연주해 봐야 예. 된다는 들어보셔야 거. 들어보셔. 생긴 것과 달리 왜 이래 이런 애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요. 예. 한번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프론트부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샬 앰프예요. 약간 텔레 같은 그런 네네. 프론트 냄새가 있어요. 있어요. 예. 그다음에 마샬 앰프에서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마샬 앰프래. 팬더 앰프에서 프론트 사운드입니다. 네, 자꾸. 예, 그럼 매튜 형이 슬퍼하시겠죠? 제 왜 깐출이려 저거세. 예, 제 스타일이니까. 가운데 소리 한번 마샬 앰프에서 들려드릴게요.
했으면 좋겠죠. 킬조이치. 갑자기 전구가 떠서. 저는 이제 레스폴 유저니까 딱딱딱딱 이제 셀렉터 바꾸면 되고. 자, 팬더 F입니다. 왠지 그러라고 만든 기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넘어가.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이라고. 네. 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샬 앰프. 예. 리어 픽업 소리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밴드 F. 드라이브 톤도 한번 들어볼까요? 궁금하네요. 여기 셀렉터를 바꿔가지고 한번 이것저것 들려드릴게요. 마샬 앰프입니다. 기타가 일단 되게 밝네요. 제 생각에 뮤즈 빠거나 아니면 이거 이 매추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이쁘게 이쁘다고 사실 분들이 두 종류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팬더 네. F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네. 이분들이 할 때 이 네. 기타를 사서 나는 뮤즈 사운드가 날 거라고 믿거든요. 하지만 네. 기타 하나로 절대 될 리가 없잖아요. 자,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갑자기 네. 뭐 연... 뭐... 매튜는 또 퍼즈를 굉장히 즐겼습니다. 아, 그 정우 씨가 네. 사랑하는 퍼즈요. 네, 퍼즈를 제 기억에, 그게 기억이 맞나 모르겠네. 그 소틱사, 엑소틱사, 엑조릭사의 그 지벡스 퍼즈를 안에 넣어놨어요. 아. 넣어놔가지고 그대로 이제 구현해서 예전에 리뷰할 때 그래가지고 예, 눈물을 머금고 우리 정PD님이 파서 거기다 넣었나요? 예, 그 지벡스 안에... 거기까지는 이제 아, 파서 넣진 않았고 아마 저 새 거를 이제 본인 예, 구매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눈물을 먹고 내가 볼 때 본인 쓰고 싶었던 직원 하리카라도 구매한 게 아닐까 갑자기 추측이 예, 들어가 보는데 예, 추정이 퍼즐을 껴가지고 이렇게 예. 소리를 냈던 기억 지금 이거 프리버드도 모른 채 매튜 벨라멜 검색하다가 그 이름 때문에 타고 들어오는 기타 퀴즈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위한 어떤 그런 이게 안 나올까 하고 지금 그런 거였어요. 좀 말을. 제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뮤즈 음악을 그렇게 많이 듣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연주하는 거 보니까 2005년도 거 하더라고. 블루스 음악 이런 거 치는 거. 그렇죠. 거기서 좀 멈췄죠. 왜냐면 그때 무슨 공연이 있었는데 하여튼 히스테리 하면 기깔나게 카피를 하고 헤드뱅이까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손에서 기억을 못해요. 네. 그렇죠. 본인의 취향이 안 맞으면 네. 빨리 잊혀지는 거죠. 어떤 여자친구는 머릿속에 남지만 어떤 여자친구는 내가 걔를 네. 만났었나 할 정도로 그렇죠. 흐린 마음속에서는 블루스를 치면 좀 팬들이 좀 싫어하실까 봐. 아. 예. 뭔가 그런 매튜 같은 그런 선율을 그런 약간 단조의 좀 약간 그로테스트한 어떤 글루미한 좀 감성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남았죠? 테스트 이제 드라이브 페달 한번 걸어볼게요. 아까 네. 뭐 대충 히스테리아 좀 쳤는데 사실 리프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만 한 세월 만큼 컸죠. 따다다다. 근데 코드 뭐예요? 기억나세요? 이게 뭐예요? 근데 노래 이름? 히스테리아. 히스테리아라고 이게? 이렇게 리프가 나요. 그 베이스가 또 굉장히 이게 또 베이시스트한테 로망 아닙니까? 굉장히 약간 드림 시어터 같은 그런 어떤 난해한 리프. 그렇게 이렇게 이제 잘 치는데 그 사실 그 베이시스트 사실 그 매력은요. 핑거링으로 베이스를 내려매고 치는데 코러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3인조에서 그 사운드를 내고 있다. 기깔나게 아주 그 거의 박준이 된 것 같은 깔끔한 음정을 구성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베이스 옥타버 걸어서 이제 낮은 로우 음정 만들고 그래서 플레이가 하이에서 많아요. 네, 맞아요. 디소션 걸어서 오지락 사운드, 디소션 사운드 같이 해서 기타의 원 기타의 빈점을 좀 많이 메꾸죠. 정말 이게 어떤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또 현대적인 느낌의 어떤 베이시스트가 아닌가. 그렇죠. 그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간 베이시스트가 이제 로얄 블러드잖아요. 그 사람 미쳤죠. 기타가 필요 없는. 아무튼 자, 크런치 박스 디스토션 걸어가지고요. 마샬이랑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마샬 앰프, 팬더 앰프. 지금은 마샬 앰프입니다. 스위치가 좀 더 헤비한 디스토션에서 효과를 잘 발휘하는 건 맞네요. 그러네요. 자, 팬더 앰프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그래도 뭐 좀 약간 솔로 같은 거. 흉내를 내려고 해도 자꾸 자해 길을 가고 싶습니다. 기묻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똑같아요. 저한테 자꾸 베이스 줘도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어떻게든 그 글루미한 감성을 표현하고 싶지만. 감수성이 그 영혼의 그 모양새 아닙니까? 약간 그런 단조로 가는 그런 리프들이 많으니까. 마이너. 네. 하모닉 마이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이렇게 락인데 뽕끼가 있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맨 처음에. Can't Take My Eyes Off You 그거 커버했을 때도 우리나라 밴드가 커버했나 보다 이러고 들었었거든요. 약간 동양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뮤즈는 굉장히 한국에서도 쉽게 자리를 잡은 밴드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번 다 들어봤고요. 한번 본격적인 연주 듣고 제품 평가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주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독일 갔다 와서 들었는데 좋네요. 네, 또 이렇게 또 독일 음악 듣다가 또 한국 정서에 또 많이 들으니까. 네, 오랜만에 된장 드셔보시니까 아, 좀 드실만 하신가요? 아, 이게? 역시 네, 된장 기타? 한국 사람은 뭐 네. 두부가 있어야 돼. 네. 좀 이렇게 고춧가루 좀 있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네. 자, 잘 들어봤고요. 네. 어떠세요? 직접 연주해 보니까. 사실은 매튜 벨라미가 굉장히 특색 있는 기타리스트로 또 정평이 나 있고 그런 연주들을 그렇죠. 많이 하나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가 소화될 수 있는 기타인 것 같아요. 연주를 해보니까 예, 뭐 블루지한 감성도 충분히 잘 쫀득쫀득하게 나오는 그렇죠. 기타인 것 같고 예, 다방면으로 좀 쓸 수 뭐 있지 않을까 제가 아까 뭐 얘기 삼아서 예. 속주 기타리스트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예. 그것보다도 사실은 그 속주에 대한 열망은 보여요. 아, 있죠. 열망에 대한 어떤 드자이어. 네, 네, 열망은 보이지만 네. 잘 재현지 잘 안 돼서 네. 가끔 그게 광기로 표현될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저희 밴드 팀원들도 네. 그 미련을 버리라고 있자 네. 있자 오늘 밤은 미련을 버려라.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해야 돼? 노래를 잘 쓰고 노래 잘 파는데 그런, 네. 그런 것들을 더 해야지. 그 시간에 곡을 써야지. 왜 맨날 쳐 앉아가지고 늘지 않는 기타 치고 있냐. 그런 식으로. 아, 슬픕니다 갑자기. 예. 네. 근데 진짜. 그러고 있었는데 지인분이 지인 형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우야, 너는 오늘 하루도 먼지만큼 늘고 있어. 근데 그 먼지만큼 느는다는 게 얼마나 안도감이 드는지. 근데 네. 그 먼지만큼 자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제가 저 운동하는 사람은 네. 운동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수명이 깁니다. 아. 하지만 운동하느라 그 시간을 썼어요. 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노년은 길어졌지만 젊을 때 운동하느라 못 놀았어. 아, 네. 저기 그냥 나가서 노세요. 지금 네. 아직 클럽 들어갈 수 있죠? 아 글쎄요. 그 홍대에 보면 예, 그린라이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상호 얘기했죠. 아니야. 네. 근데 지금 없어졌어. 없어졌어요? 네. 아니 없어졌어요? 없어졌던 걸로 아는데. 아니 모든 걸 알고 계신 것 같은 분이 왜 아니, 돌아다니다 나는 네. 운동 삼아서 밤에 나는 집이 거기니까 네. 이제 맨날 한강 걸으면 자연을 벗으면서 걸을 때도 좋지만 네. 아 오늘은 좀 사랑 인파 속으로 걸어 다녀보고 싶다 해서 그냥 글로 갈 때도 있어요. 산책을. 아. 아니 거기 토 나올 것 같은 동네를 왜 가시? 진짜 네. 거기서 추리 입고 네. 쪼리 신고 걷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짜가 진정한 로컬. 너무 어려요. 알령 그쵸. 네, 너무 그러니까 어려요. 아직은 네.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아 그래요? 아, 역시 전문가. 역시. 저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그런데도 가시고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기타가 더 그런데 영감을 얻어와서 곡을 네. 또 쓰고 그러지 않을까요? 예, 송리사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 홍대를 한번 또 나들이 한번 해야죠. 예. 네. 그래서 제품 평가도 왜 이리로 간 거야? 네. 자 지금 픽업 같은 것도 어떠세요? 지금 여기 자체 그 픽업인 것 같은데. 네. 밝고 좀 깔끔한 성향의 픽업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맨슨 기타를 그렇게 많이 쳐보진 않았어요. 아 네. 그럼 여기서 제가 네. 임정우 해석기로 하면 네. 밝고 깔끔하다라는 얘기는 픽업 교체하는 얘기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제가 네. 좀 텁텁하고 어두운 거 좋아한다는 그렇죠. 거지 뭐 아, 그렇죠. 예, 제가 저라면 그렇겠다. 아 그렇다. 뭐 이런 얘기죠. 예, 이렇게 예. 간만에 저희 지금까지 리뷰를 예. 많이 보신 분들은 대강 이해할 것입니다. 임정우가 예. 사랑하는 톤이 뭔지. 제가 아까 크런치 저기 MI 오디오 저기 블루스 프로 딱 걸었을 때, 오 드라이브 톤인데 되게 밝고 해상도가 좋아 내 취향이야 이러신 분들이 또 계실 거라. 아 그럼요, 네. 그건 다 취향이니까요. 네, 그럼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했고 저는 이렇게 봤을 때 로즈 저는 그냥 이런 게 좋았어요. 그냥 로즈인데 아 이거 저 깔끔하게 문이 좋다 네. 뭐 이러면서 그냥 봤었고 그다음에 여기 넥 조인트 제가 항상 보는 거 이렇게 이게 좀 틀어져 있는 것도 없고 잘 조립돼 있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옆에서 계속 보니까 우리 창조님께서는 넥 조인트 부분 되게 세심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사실 조금 팁을 좀 드리자면 약간 균열이라기보다는 이게 정확하게 아구가 안 모여서 살짝 뜨면 이게 사실 그 미세한 마이크로 센티미터 차이가 공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뭐 그것도 있지만 그렇게 그걸 느끼기 전에 일단은 눈에 거슬리잖아요. 약간 비틀이 보이면 네. 그런 게 있죠. 네. 호환되는 하드웨어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AS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뭐 쉬울 것 같습니다. 프리버드 샀다고 하는데 프리버드 와서 뭐 수리 안 해줄 리도 없잖아요. 네. 그게 사실 프리버드 같은 물론 요즘 뭐 프리마켓이다 뭐다 사실은 뭐 개인 딜러분들도 수입 많이 하시고 하지만 이런 대리점의 최고의 장점은 아마 AS가 아닌가. 그렇죠. 네. 저도 그거 흉내내려고 샌드버그 파츠를 다 사왔지만 제가 납땜질을 못해요. 납땜질은 또 들고 어디 가야 돼요. 좀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면 다 한 번에 제 시간에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그렇죠. 좋은 점이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한번 점수 바로 내려보도록 하죠. 네. 점수 몇 점 나오셨어요?
저는 4점 드리도록. 저는 똑같습니다. 저는 아, 4점 그래요? 나왔는데요. 예. 네. 왜냐하면 제 한 줄 평론은 한 줄로 딱 정리하자면 네. 한 줄만 딱 말씀하십니다. 예. 네. 매튜 벨람이 이름 빼고도 괜찮다. 예. 네. 좋은 평이신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줄 평. 예. 제가 한 줄 평. 아, 저 그렇게 좀 센스가 없어가지고. 빨리 지금. 빨리. 이하 동문. 예. 예.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콜트에서 나온 매튜 벨람이 시그네처 네. 모델을 지금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네. 이 기타 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프리버드 매장에 직접 오셔서 직원의 허락과 동의하에 이제 참관하에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렇게 네. 이런 글로스 처리가 돼 있고 피카드가 없는 관계로 기스가 나면 서로 민망해지는 그쵸. 사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아, 또 궁금한 게 색상이 요거 하나인가요, 정핀이? 검정색도 예, 기존에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검정색도 계속.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리뷰 다 해봤고요. 지금까지 저는 투데이스의 강창용 임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